피디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아, 내 눈! 저 혹시 제 생각 읽으셨어요? 뻔한 게 아닐까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객님께서 차를 구매하러 오셨는데 친구분이 차를 잘 안 나고 같이 오셨습니다. 성능기록부에 펜더 하나 교환이 된 차량이 교환 안 된 차량보다 100만원이 저렴했습니다. 연식, 키로수, 옵션 다 똑같고요. 근데 100만원이 저렴한데 이 차는 무조건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라고 여쭤보니까 차를 사러 오신 분은 펜더 교환된 거 난 괜찮다, 단순 교환이라고 한다. 근데 차를 잘한다고 주장하던 친구분이 이 펜더는 휠하우스다, 여기 다치면은 휠하우스까지 다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분은 완전 무사고 차량을 100만원 더 주고 구매를 해가셨습니다. 이게 과연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에 인데 가성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금액까지 올라갑니다. 렌트 이력, 무사고, 주행 거리 짧은 거, 옵션 이런 거 다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신차와 금액이 가까워지고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예산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의 유형은 밤에 선글라스 쓰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중고차를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2024년에 구매하면 좋은 차 5대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실게요. 피디님, 네. 이 차 얼마처럼 보이세요? 3천 후반에서 4천 아니에요. 이 차가 급은 EQ900하고 BMW 7시리즈하고 동급인데 지금 2천만원 중후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G80보다는 한 단계 더 위급인 차량이고 차 자체적으로도 정숙성이나 옵션 면에서 훨씬 더 위급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2400부터 더 K9 이 차량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저렴해졌죠. 그래서 2400이면은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그 정도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을 2천만원 중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가성비가 바로 더 K9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에서 많이 찾으신 그 옵션들이 더 K9에는 거의 다 웬만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 면에서 좀 저렴하게 타고 싶다, 빠르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신다, 그러면 3.3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이제 운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3.8 모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실내도 굉장히 정숙하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더 K9만한 게 없으니까 이 차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MW 5시리즈 G바디입니다. 이게 왜 가성비 차냐면 지금 현재 2천만원 초반대부터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BMW F바디의 쫀쫀한 승차감과 드라이빙 성능을 그대로 가져오고 F바디의 고질병과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우주명차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좌석 또한 굉장히 넓어졌고요. 독일 3사 중에서 수리도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질병으로는 여기 라이트, 항변, 그리고 그릴이 열려서 엔진을 식혀주는데 그 센서가 고장이 나는 게 고질병입니다. 그 센서 수리 비용으로는 30만원 정도 하고요. 요 엔젤아이 고질병은 하도 많아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인기 트림으로는 M스포츠 플러스 트림인데요. M스포츠 플러스는 실내 천장이 검정색으로 있고, 물론 고성능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들보다는 웬만한 동급 수입차 대비해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PD님, K7 프리미어입니다. 얼마처럼 보이세요? 한 2,000 정도 할 것 같은데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K7 프리미어 차량이고 현재는 단종되고 기아에서 K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류 K7도 1500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K7 프리미어도 지금 1500선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정말 미쳤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급인 뉴 그랜저 IG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선이 그랜저 IG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가성비 차량으로 꼽을 때 이 차량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랜저 IG에는 높은 트림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고질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간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에 승차 경보음이 계속 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한 3천만원 할 것 같아서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 차량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네. 이 차 얼마처럼 보이세요? 생긴 걸로만 봤을 때는 정말 4천만원대 초중반하지 않을까? 저밖에 얼마죠? 2019년식 익스플로러 풀사이즈 대형 SUV가 2천만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차가 얼마나 크냐면요, 180 정도 되는데 거의 저랑 비슷합니다. 가성비 좋은 2천만원대 수입 패밀리카 찾고 계신 분이라면 랜드로버 이보크, 폭스바겐 티구안, 투아렉 이런 거 구매하실 바에 차라리 포드 익스플로러. 고질병은 냉각수, 3년 시트가 덮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을 넣고요? 네. 전동이어서 되게 잘 고장납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신차 AS 보증기간이 끝났다 하면은 무조건 버튼을 다 눌러보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2019년 6월 예약 판매를 시작해 7월 소형 SUV 시장에 판도를 뒤집어 놓았죠. 이 차량은 초반에는 신차보다 비싸게 팔린 중고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너무 이쁘게 맞아졌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셀토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건식 DCT 똥 미션을 오토 미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운전을 처음 하시는 타이 초년생분들 1500선까지 가격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아반떼 GN7이나 아반떼 AD, 버뉴 아반떼 삼각대, 그래서 아반떼를 보시는 분들도 이 셀토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에서 이제 낮은 시트 포지션에서 운전하시는 것보다 높은 시야에서 운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편안합니다. 2016년에 나온 아반떼 AD, 이제 8년이 지난 현재 주행거리 6만 킬로 이런 차량들이 600만원밖에 안 떨어져 있어. 1200, 1300 이렇게 팔리는 차량들이 되게 많은데 그 돈 주고 아반떼 AD 살 바에 1500만원 주고 셀토스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또는 회사 취직하고 차 무조건 필요할 때 차 뭐 사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모닝 아반떼입니다. 근데 이제 눈을 좀 돌려서 셀토스도 보시면 좋습니다. 금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기아 차량이라서 뭐 부품 수급 이런 것도 크게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피디님,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차량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또 얼마나 그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들은 다 연식이 최신 연식들입니다. 그리고 다 최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고 전부 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차량들만 선별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2024년에는 건강하고 좋은 매물, 가성비 매물 고르셔가지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